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상담사 구세주입니다. 오늘 대한전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좀 중요한 이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자, 오늘 이 양봉으로 일단은 이 추세를 전환하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장대 양봉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내일까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하락 추세를 완전히 좀 전환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 그동안에 이 하락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좀 걱정도 하시고 좀 고민도 하셨을 텐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여기 이 15,000원 이 부근에서 오히려 우리가 좀 기회를 좀볼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짧게 한번 보시고요.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하락할 때 보면은 거래대금이 거의 없습니다. 죽어 있죠. 자, 그럼 들어왔던 자금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지금 빠져나가려면은 이런 거래대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이 기준이 되는 기준봉인데, 자, 이날 거래대금이요. 1조 5천억이 들어왔어요. 하루 만에. 그래서 엄청난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얘네가 차익 실현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차익 실현한 구간이 없죠. 그래서 빠져나간 흔적도 없고, 그래서 이 구간이 이제 중요한데, 지금 제가 보는 이 하락폭의 이 지켜줘야 될 자리는, 자, 다음 주 중요해요. 잘 보세요. 자, 최소한 지금 15,000원 부근, 요 정도는 이제 지켜줘야 됩니다. 자, 지금 이 기준봉을 봤을 때이 시초가가 15,000원이에요. 자, 이 15,000원 부근을 지켜주던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한번더 이탈을 했을 때 14,600원 부근에서는 반등이 나와줘야 기술적으로 봤을 때큰이 흐름에 이 문제가 없이 바로 이제 올라갔을 때가 가장 좀 이쁜 좀 그림이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자, 일단은 제가 이 부분에서 이제 15,000원 좀 지켜줘야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15,000원 이 구간을 테스트하는 구간이었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였으니까 이번 주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계속 좀 보시면요. 이때가 이제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비중을 어떻게 좀 실어야 될지, 그리고 승부를 봐야 되는 실질적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사실은 이 손절가가요. 사실 이 추가 매수 구간이에요. 이 추가 매수 구간과 그다음에 이 손절 구간이 사실은 같이 좀 겹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승부를 봐야 되는 구간이었는데, 일단은 제가 자료 받으셨던 분들은 좀 안내를 좀 드렸었고, 만약에 여기서 좀 비중을 실었다라고 하면 오늘 이 반등으로 인해서 추세가 이제 전환이 되면 이 완벽하게 매수 타점이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주가가 빠졌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한번더 말씀드렸는데, 자, 주가가 지금 여기서 이제 지켜주면서 이렇게 가면요. 자, 주가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원래는 얘가 이렇게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빠졌냐? 자, 지금 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굳이 말씀을 드리면, 자, 구리 가격이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섹터가 강했어요. 자, 다른 섹터 뭐가 있었어요, 최근에? 자, 지금 다른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 동해 쪽에 이 유전 관련해서 이 기대감에 이쪽으로 수급이 다 쏠렸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종목들이 다 올라가면서 이 원전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 그렇고요. 다른 섹터들도 수급이 많이 이쪽으로 뺏겼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조금 진정이 되어지면 다시 수급이 돌아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자, 미국 고용 시장이 지금 굉장히 안 좋죠. 위축이 되면서 지금 이 고용률이 안 좋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곧 인하될 거라는 기대감에 지수는 좋아요. 이 지수에는 좋은데, 자, 지금 이 구리 같은 경우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원자재 중 하나고, 이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이 선행지표로 이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고용지표가 안 좋으면 금리 인하에는 좋지만은 결국에 경기 둔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구리 수요에 이 둔화 우려감 때문에 시세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전선 관련주들이 같이 좀 영향을 이래저래 같이 받은 겁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 다른 섹터도 강하고 구리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대한전선 세력들이 여기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도 사실 좀 무리가 있죠. 잘 버텨주는 것도 감사한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버티는 거를 그냥 놔버리고 여기서 손절 물량을 그냥 놔버리는, 자연스럽게 놔버리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일단은 주가라는 거는 지금 안 받쳐주면요, 이런 식으로 빠져요, 물처럼. 그래서 이랬을 때이 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어설프게 여기서 반등하기 짜고
추가 매수. 근데 빠졌어요. 또 추가 매수. 또 추가 매수. 그러면 여기서 지금 멘탈이 나가는 게요. 본인들이 반등할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지금 추가 매수한 타점보다 더 내려가 버리면요. 비중은 더 실었는데 손실폭만 더 커져 버리는 꼴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몇번더 하락하면 못 버팁니다. 비중 줄이던가 손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손절 많이 나왔을 거고,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 주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정말 많이 털리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 잘 버텨주고 또 올라갈 때좀 끌고 가면서 수익도 제대로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비중을 나눠서 좀 잡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주가에 대한 이 확신과 근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만 아시면요.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대한전선으로 여러분들이 거의 실패할 확률은 없어요. 왜냐면 주가는 결국에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왜 높냐? 이 AI 시대에 너무 지금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이 데이터 센터 같은 이 수요, 그다음에 이 중국의 경기 반등에 의한 수요들, 그다음에 이 전기차, 전력 인프라, 미국의 지금 전력망 교체, 지금 뭐 해저 케이블 너무나 많죠. 그래서 지금 이 대한전선 관련해가지고 호재가 너무나 즐비한데 아직 주가의 반영이 다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1차적으로 파동이 나왔을 뿐이지 아직 2차 파동이 안 나왔습니다. 그럼 2차 파동 어디까지 가느냐? 자, 지금 2만 950원 무조건 돌파하겠죠. 그러면 자, 22,000원은 지금 이 증권가에서 제시하는 이 목표가요. 그런데 지금 22,000원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갈 거다라는 거. 자, 보세요. 자, 거래 대금이 역대급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주가 다시 빠졌죠. 자, 이렇게 차트 크게 보시면요. 자, 대세 한번 나오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고점 대비 이렇게 빠진 다음에 여기서 지금 거래를 터트리면서 앞에 물량 소화시키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 구간이 자, 지금 일반적인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테마, 이 메가 트렌드 AI가 이 핵심인데, 지금 이 핵심 키워드에 부합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이 메가 트렌드에 부합되면서 글로벌 이슈로 주가 끌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재료적인 부분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전에 없었던 재료예요. 그래서 이 대한전선이 창사 이래 최대 수혜를 지금 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24년 1분기만 하더라도 지금 13년 만에 역대급 실적이 나왔잖아요. 보통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선 관련주들이 이제 비수기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안 나와요. 그런데 24년 1분기에 역대급 실적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대한전선이 앞으로 수주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구리값은 올라갈 겁니다. 자,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받았던 수주가 매출이 올라가죠. 왜 올라가요? 판매 단가가 올라가게끔 그렇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선물 가격인데, 자, 지금 일단 이 부분에서 좀 지지를 받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하게 됐을 때, 자, 고점 돌파해서 가게 되면 결국에는 구리 가격이 톤당 이제 만 달러에서 단기적으로 15,000달러,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4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들 하는데, 자, 지금 수요가 많아서 그래요. 수요는 많은데 이 공급이 지금 부족합니다. 못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귀하면 비싸지고, 그죠? 흔하면 싸지잖아요. 그럼 지금은 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가 계속 올라가는 데 있어서 아무도 이견은 없고요. 지금 일시적으로 주가 빠지는 건 결국에는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 가면 좋은데 조정을 보여야 더 크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염두를 하면서 끌고 가시면 좋겠고, 자, 지금 이 LS전선, 대한전선, 나란히 이 해저 케이블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 공장도 신설하고 있고, 이 수주도 많이 받고 있는데, 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9,400억 원 투입을 했죠. 이제 해저 케이블 1공장, 2공장. 그래서 대만 정부에서 이번에 왔다 갔어요. 대만 정부에서는 해저 케이블 대규모 풍력 발전소 지금 지으려고 하는데 중국산 안 쓴다고 하죠. 왜냐면 미국과 동맹국이에요. 미국에서 중국산 안 쓴다고 다 했어요. 전선도 안 쓰겠다, 변압기도 안 쓰겠다. 뭐 뿐만 아니라 뭐다 제재하잖아요. 뭐 바이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2차 전지, 뭐 반도체 다 제재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유럽의 서방 국가들도 중국산 안 쓰죠. 일본도 안 쓰죠. 자, 대만도 안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큰 수혜를 가져가는데, 항상 이렇게 미국에서 좀 중국을 제재할 때, 자, 지금 중국에서 파이를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가 조금 이렇게 걸쳐져 있는 그런 섹터들, 중국이 1위인데 우리나라가 뭐 3위 정도 돼요. 2위나 뭐 이렇게 좀 경쟁을 하는 이런 섹터에서는 중국을 제재했을 때 우리가 가장 큰 수혜를
가져가는데 그게 바로 이 전선에서도 지금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전선이 사실 이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도 이슈예요. 그래서 11월까지는 이 미국에서 지금 대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서 강력하게 더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대한전선 앞으로도 좋다. 그래서 24년도에 주가 모멘텀이 굉장히 많고요. 여기서 주가가 크게 급등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구리가게 좀 빠졌고 그다음에 다른 섹터에서 좀 강했고 이런 부분에서 손절 물량이 이 주가적인 확신이 없었던 물량들이 나오면서 주가 빠졌으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기회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확인하시고요. 자,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아주 소수 기업만 만들 수 있어요. 딱 6개 기업 만들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대한전선입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지금 수주 받아놓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포텐 터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유럽 쪽에서는 이미 해상풍력 그 공급 목표치를요 상당히 높여놨어요. 지금 2030년까지 2030년까지 자 60기가와트에서 2050년까지 300기가와트 5배죠. 그래서 지금 시장 규모가 더 확대가 될 겁니다. 유럽만 그런 이 지금 이렇게 올린 게 아니라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은 바이든 정부가 지금 들어오면서부터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고 지금 이 해상 풍력뿐만 아니라 이 신재생 에너지 풍력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자, 지금 미국이요. 이 중부와 이제 남부 지역에 이 신재생 에너지 이 섹터 이 프로젝트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이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에너지가 많이 지금 생산되는데 이거를 이제 서부랑 그다음에 이 동부 쪽에 이 옮겨줄 이 전력망이 지금 부족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못 쓰고 있는 전력들이 소모되는 전력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력망 교체 현대화 한다는 거죠. 1950년대에서 한 60년대 지어진 게 지금 상당수 많기 때문에 거의 한 25년 지난 게 70%가 되죠. 그리고 이제 한 40년 지난 게한50% 정도가 돼요. 전력망. 이거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20조 투자를 하고 16만 킬로미터. 우리나라 서울과 부산을 400번. 400배죠. 그래서 이게 29년까지 이어질 건데 대한전선 시작했습니다. 지금 뉴욕과 플로리다 주요 도시들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대한전선이 이미 이 미국 국가를 상대로 매출을 내고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과 거래도 트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미국 정부도 이 대한전선의 수주를 많이 맡길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 전선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 공사까지 다 같이 하는 이 글로벌 탑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대한전선이 엄청난 수혜를 받을 거다. 그런데 이 부분 아직 뉴스 안 나왔죠. 다 얼마까지 이 수주 받았고 공시 다안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나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주가는 이 트리거가 돼서 크게 올라갈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이 거래대금이면요. 앞에 있는 거래대금도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앞에서 지금 요 부분 지금 이 물량 다 소화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2차 파동 나오게 되면 자 제가 봤을 때한 3만 5천, 6천원까지는 갈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실질적인 이 신고가가 여기입니다. 여기. 자, 이 구간이에요. 자, 앞에 지금 이 꼬리 구간이 있는데 이거는 없죠. 매물대가. 자, 44,000원은 지금 이 매물 저항대가 없습니다. 잠깐 찔렀다 나온 거고 여기까지만 소화하면요. 결국에는 신고가로 가게 되는 이런 부분인데 자, 어쨌든 역대급 지금 수혜를 받는 과정에서 24년도에 주가 모멘텀이 강하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많고요. 이 수주 관련해서도 많아요. 자, 수주를 받아놓은 것만 해도 4조가 넘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구리값이 올라가면 자, 연초 대비 20% 먼저 올랐죠. 자, 그러면 구리값이 여기서 더 올라요. 만약에 30% 40% 올린다. 그러면 이 수주 받아놓은 거에 대한 판매 단가가 급격하게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이 대한전선이 큰 주가 트리거가 충분히 될수 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께 좀 공유를 드릴 건데 여러분도 꼭한 번씩은 이거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전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드문드문 알고 계신 거 말고요. 지금 뉴스 공시에 나오지 않은 것들도 여기다가 같이 넣어놨으니까 꼭 확인하세요. 자, AI 전력으로부터 지금 시작된 테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 합당한 테마고요. 이 글로벌 이슈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이슈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대한전선이 가져가고 있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유럽 국가들, 중동 국가들 지금 되게 많아요. 쿠웨이트까지도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이 대한 전선이 지금 이 일본과 이 유럽의 이 기업들과 대결을 이 수주 경쟁을 펼치면서 이 수주를 받은 이 나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집트도 그렇고요. 지금 처음으로 진출했죠. 그리고 쿠웨이트도 그렇고요. 지금 여기 4,200만 달러인데 여기는 이 입찰받기가 굉장히 까다롭기로 유명한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금 부각이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 알고만 계시고요. 그리고 해저 케이블은 지금 대만 정부에서 찾아왔습니다. 자, 글로벌 탑 기업이고요. 자, 6개 소수 기업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망 교체, 아까 미국 말씀드렸죠. 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초고압으로 지금 이 전력망 교체하기 때문에 이 초고압 쪽에서는 대한전선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런 부분에서 구리값이 오르면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대규모 프로젝트 지금 수주 받고 있는 거, 그다음에 앞으로 수주 받을 것들, 자, 일정과 이런 규모들 정리해놨으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업데이트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 이번에 자, 지금 지지받을 자리에서 지지받았어요. 타점 제대로 잡았죠.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오면 우리는 다시 한번 2차 파동 제대로 먹으면 됩니다. 자, 1차 파동 나올 때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자, 각도 높이기 전에 우리가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1차 파동 먹었고 타점 맞았죠. 그다음에 2차 파동. 자, 이번에도 맞았다라고 하면 정말 이번에 수익 제대로 정말 대한전선으로는요, 이 가시까지 정말 발라먹는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우리가 제대로 지금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거꼭 확인하시면서, 자, 대한이라고 문자 주세요. 자, 대한, 자, 대응입니다. 이쪽으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위에 번호를 하나 남겨드릴게요. 자, 대한 대응입니다. 자, 대한 대응이라고 문자를 주시고요. 자, 문자 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이 전력, 이 대응 자료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자, 대한전선 관련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좀 정보를 공유드리는 방이 있는데, 만약에 원하시면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자, 전선, 이 대한전선 주주님들이 같이 들어와 계시고요. 이 관련해가지고 이슈들 계속해서 트래킹하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뉴스 나오는 것들 안내드리고 있고, 지금 코멘트도 달아드리고 있는데, 자, 대한전선 매도 금지라고 말씀드렸고요. 기회라고 매수 모아가야 한다고 계속 안내드렸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코멘트를 보고 이슈도 차근, 이, 체크를 하게, 보시게 되면 빠지는 거 없이 또 심리적으로 안정감 있게 갈수 있기 때문에 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입장하실 수 있는 분들은 원하신 분들만 입장을 하세요. 대한 입장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100%. 100% 무료고 이 구독자분들만 저희가 입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독해 주시고 입장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밑에 이 설명란 링크 있는데 이 승인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럼 바로 입장 초대 되니까요. 입장하시고요. 대한전선 보시면서 이제 같이 봐야 될 종목이 하나 있어서, 자, 요거까지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자, 이 원전 관련해가지고 체코, 이 30조 원전 프로젝트가 6월부터 7월까지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이 지금 수주에 나섰는데, 자, 프랑스랑 이제 2파전이죠. 자, 우리나라가 지금 이 기업에 대한 이 신뢰도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지금 기술력도 좋고, 그다음에 이 단가, 건설 단가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 이 체코가 중요하기 때문에 건설 단가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이 제시했다라는 후문이 있는데, 이 체코로부터 이어지는 이 유럽의 이 원전 시장이요, 이제 앞으로 2030년까지 최대, 자, 지금 이 총, 이 글로벌적으로 850조까지, 그리고 SMR 관련해서는 640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전의 르네상스 시대가 다시 한번 열리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자, 국내 유일의 최대 지금 수혜주는요, 사실상은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그런데 시총이 13조라 올라갈 때 변동성에 대한 이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 협력사를 꼭 보세요. 이 부분에서 보시면은, 자, 주가가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자, 결국에는 고점을 이 신고가 뚫으면서 갈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지금 잡으셔도 100% 이상 수익이 나고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손실 중에 있거나 물려 계신 종목 있으시면, 자, 이쪽으로 무조건 비중 한번 실으셔가지고 수익 제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대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건데, 자, 기존에 이제 원전 관련주들 많았죠. 뭐 서정기전, 뭐 G2파워, 우리기술, 뭐 우성, 고성파워텍, 그죠? 그다음에 에너토크 막 상한가도 가고 했는데, 이런 종목들은 낮은 시총 때문에 같은 원전 섹터다 보니까 움직인 거고요. 자, 지금 테마 초기에 같이 움직이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가면 이런 협력사,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히는 종목들이 결국엔 주도적으로 가게 되는데, 대장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 제가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수익이라도 여러분들 꼭 가져갈 수 있게끔, 제가 너무 뻔히 보여서 그래요. 이거는 개미털기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동해 쪽에
지금 유전 관련해서 수급을 뺏기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이때가 엄청난 매수 기회예요. 잡게 되면 여러분들 정말 큰 상승 수익 누릴 수 있고 얘는 이제 국내에 국한된 이슈잖아요. 이거는 이제 글로벌 메가 트렌드입니다.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이 전선도 그렇고요. 전선, 구리, 이 AI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데이터 센터. 전력이 필요하니까 원전, SMR. 그렇죠? 계속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 수익 꼭 가져가시면 좋겠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때문에 이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다 전환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지금 천연가스 갖다가 지금 계속 압박을 하니까 이 에너지 안보 관련해서 이 원전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 친원전 어느 때보다 지금 강력하게 이 윤석열 정부가 밀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원전 관련해서는 꼭 보셔야 된다는 거. 자, 6월부터입니다. 이번 달부터. 지금 꼭 요거는 확인하셔서 수익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대장이라고 문자 주세요. 별도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제가 이제 다 설명드렸는데, 자, 지금 6개월에 1억 만들기 요거까지만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5천만 원으로 1억을 만드는 건데, 구독자분들이 지금 5,500분 이상 이한달 동안 빠르게 증가해서 지금 100% 무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이 선착순으로 100명까지 이 소액으로 얼마든지 참여 가능하고요. 자, 1억방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던 주도주, 그다음에 재료, 그다음에 세력 이세 가지 딱 3, 이 3박자 딱 맞았을 때 1억방으로 계속해서 안내 드리면서 수익 볼수 있게끔 종목과 정보를 계속 드릴 텐데 자, 여러분들 분명히 가능해요. 자, 5천만 원으로 두배 만들기요. 그럼 소액으로 만약에 500 간다 그러면 1,000만 원 만들기죠. 그리고 만약 1억을 하면 2억 만들기인데 여러분들이 300만 원, 500만 원 하시다가 늘리시는 거 상관없어요. 하셔도 돼요.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하고 지금 과반수 이상 찼는데요. 100명까지 꽉 차면 저희가 이건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에 두 배를 조기에 달성을 하게 되면 조기에 종료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번에 꼭 참여해 보시고 이 경험이 중요해요. 경험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또 경험해 보시고 수익도 가져가시는 그런 기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6월 달에 이제 수익 많이 날수 있는 이런 테마들, 뭐 재료 좋은 종목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이런 정보들 허투루 드리는 거 없기 때문에 꼭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많이 가져가시고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제가 잘 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허투루 종목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되시고 수익 보시면 여전히 저희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부탁을 드려서 저희도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저도 유튜브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